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숱한 세월의 역사 속에서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파편적인 기록만 전해지는 경우 오히려 혼란스러움만 가중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베일에 감추어진 역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가야 역사 속 미스테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야 국가의 수입니다. 흔히 6가야라고 해서 6개의 가야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일본 측 기록에서는 14개의 가야들이 있었다고 하며 중국 측과 한국 고고학계에서는 20에서 30개의 가야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고학 발굴 성과에 따라 밝혀지는 가야 소국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정확하게 몇 개의 가야들이 있었는지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미스테리에 대해선 나름의 대답이 있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가야는 한 개입니다. 바로 김해의 금관가야죠. 굳이 하나 더 친다면 경북 고령의 대가야입니다. 그러나 대가야도 원래는 국가명인 가야가 아니라 반파국이었으며 금관가야에 이어 소국들 연합을 이끌게 된 반파국이 가야라는 이름만 가져와서 대가야를 칭했던 겁니다. 그 외 모든 무슨무슨 가야들은 전부 잘못된 표기법입니다. 무슨무슨 가야는 고려시대의 편의상 낙동강 유역의 여러 작은 국가들을 통칭해서 부르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이며 당시에는 각 국가마다 고유의 국가명이 있었지 무슨무슨 가야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가야는 오늘날 경남 김해에서 파생된 용어로 가라, 가라, 구야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으나 전부 같은 고대 순우리말을 한자로 표현하다가 생긴 다양한 발음들이며 원 발음은 하나였을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가야 사람들이 쓰고 다녔던 뾰족한 고가를 의미하는 가나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안재영은 강의 순우리말인 가람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일본의 언어학자는 고대 순우리말에서 자주 등장하는 간 혹은 한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또 일부에서는 평야를 뜻하는 고대 순우리말 가라에서 유래했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로의 출신입니다. 삼국유사설화에 의하면 김해의 촌장들이 구지가를 부르자 하늘에서 보라색 노끈이 내려왔고 노끈 끝에는 붉은 보자기로 쓴 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자에 있는 6개의 알이 있었고 이 6개의 알 중에서 태어난 김수로가 가야를 건국했다고 합니다. 설화 속 보라색 노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만 분분하며 김수로도 주몽과 박혁거세처럼 난생선화를 공유하는데, 그렇다면 외지 세력을 이끌고 김해로 들어왔을 김수로의 출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단서라면 김수로의 김과 수로는 쇠를 의미하는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해 역시 쇠바다라는 뜻이죠. 분명 쇠를 재련하고 다루는 부족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더불어 삼국유사에서는 훗날 신라의 이사금이 되는 석탈해와 김수로의 경쟁을 붙이는데 석탈해 역시 대장장의 부족을 이끄는 세력이었죠. 다음은 김수로의 아내 허황옥의 출신입니다. 설화에서는 허황옥이 스스로 김수로에게 말하기를 아유타국이라는 외국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아유타국이 어디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첫 번째 설은 태국입니다. 태국에는 아유타야 왕조가 있었는데 태국의 아유타야 왕조는 한참 이후의 국가인지라 가장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두 번째는 각종 고문헌에서 주장하는 인도입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도 어디에서 왔느냐에 따라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인도에서 가야까지 올 수 있었는지 의문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바다로도 육로로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왔다는 이야기는 한국이 불교를 공인한 이후 윤색한 설정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인도에서 온 사람 이름이 허황옥, 어떻게 이렇게 딱 동아시아식 세 글자 이름인지도 수상하죠.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곳이 어디냐고 했을 때 중국 남쪽의 소수민족 파족에서 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국 파족에서 허라는 고유명사들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가야에서는 포상팔국의난이라고 있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포상팔국이란 포구 근처, 즉 강이나 바닷가 근처의 8개의 나라들을 말합니다. 8개의 나라들이 김해의 금관가야 혹은 함안의 알라국을 침범하자 가야 혹은 알라국이 신라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신라의 10대 국왕이었던 내해 이사금이 구원을 해주었다는 사건이 포상팔국의난입니다. 신라의 내해 이사금이 서구로 이음, 일벌, 물계자 등을 보내주어 전란을 해결하고 이때를 기점으로 신라가 낙동강 하류 방면으로도 진출했다고 하는데 이때 피해를 받은 지역이 김해의 금관가야인지 함안의 알라국인지 모르며 포상팔국의 여덟 나라들도 정확히 어디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여덟 나라들이 왜 연합하여 가야 혹은 알라국을 공격했는지도 모르죠. 다음은 가야와 일본의 관계입니다. 고대 한국과 일본의 관계라고 하면 다들 백제와 일본 사이를 떠올리실 텐데 백제와 일본의 교류 전에 일본이 최초로 교류를 튼 국가가 가야였습니다. 가야는 구야국이라는 변환의 소국 중 하나였을 때부터 일본에 철을 수출하고 중개무역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쓰레기토기는 가야토기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동일하게 생겼으며 일본으로 건너간 최초의 도래인들은 김해의 가야계 쪽 사람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연 언제부터 가야인들이 일본으로 넘어갔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가야가 일본의 고대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범위에 걸쳐 문화를 전파했는지는 주장이 다양합니다.
이어지는 미스터리는 바로 임나가야의 실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나가야는 실제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임나가야를 임나 일본부라고 말하며 가야를 비롯해 한 번도 남부를 지배했던 식민 통치기구라고 주장하는데요. 임나가야가 실제했던 건 맞지만 일본의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일단 일본이란 말부터가 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광개토제왕 릉비를 보면은 광개토제왕 때 고구려군이 신라를 침공한 백제가야 외 연합을 밀어내며 임나가야 종발성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나가야의 정확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임나가야라는 나라가 따로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일본의 주장대로 가야를 통치했던 식민기구였을까요? 일본 서기 속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에 대한 기록을 보면 대부분 백제가 했던 업적을 그 주체를 일본으로 바꿔 기록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임나가야는 가야를 비롯해 한반도 남부 소국들을 식민 통치했던 일본의 기구가 아닌 백제의 기구라는 뜻이 됩니다. 가야를 비롯해 낙동강 소국들은 백제의 금초고왕 이래 멸망 때까지 백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지학자들은 백제가 임나가야라는 기구를 통해 가야와 낙동강 소국들을 간접 통치를 했으며 임나가야의 운영권자는 백제의 팔성 귀족 중 하나였던 목시 집안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나가야가 위치했던 곳이 종발성이라는 곳인데 다만 종발성이 어디인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금관가야가 있던 김해라고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대가야가 있던 고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야는 전기가야연맹과 후기가야연맹으로 나뉩니다. 전기가야연맹의 맹주는 금관가야, 후기가야연맹의 맹주는 대가야라고 합니다. 맹주국이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넘어간 시점이 바로 논란이 많습니다. 교과서에서 적힌 기존의 학설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5세기경 신라의 침공한 백제가야 외 연합을 한반도 남부까지 밀어내며 금관가야가 큰 타격을 받았고 이 덕에 고령의 반파국이 대가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의 고구려군이 임나가야 종발성까지 내려갔다는 광개토대왕을 은비해서 이 종발성은 일본 측 주장이 아닌 한국 측 주장대로 경북 고령이라고 한다면 광개토대왕이 큰 타격을 준 건 김해의 금관가야가 아니라 고령의 대가야가 됩니다. 따라서 광개토대왕의 고구려군이 한반도 남부로 내려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맹주국이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넘어갔다는 해석이 부딪히고 있죠. 4세기경 금관가야와 교류를 하던 낙랑군이 사라지고 4세기 백제의 근초고왕 때 백제가 영토를 팽창하면서 김해의 금관가야는 낙동강 주도권을 모두 백제에게 빼앗겼습니다. 근초고왕 이래 백제가 임나가야를 경영하면서 백제 덕으로 고령의 반파국이 대가야로 급성장하면서 맹주국의 지위가 대가야로 넘어왔다는 해석이죠. 대가야, 즉 반파국의 시조는 이진아 씨로 이진아 씨의 정체도 미스터리입니다. 김수로가 아래에서 태어날 때 이진아 씨도 그 옆 아래에서 같이 태어난 쌍둥이 형제라고 하는데 이는 후대의 대가야를 표방한 뒤 가야의 연관성을 공유하기 위해 김수로와 이진아 씨를 형제로 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수로와 이진아 씨는 정견모주라는 같은 어머니라는 설화도 있는데요. 어머니 정견모주의 정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김수로가 쇠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진아 씨도 무언가 뜻하는 말이 있을 텐데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해의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금관가에서는 여전사로 이루어진 여군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가야가 여전사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기록이 없죠. 고대 한국의 출토 유물 중 가야의 유물 가운데 소용돌이 모양의 청동기 장식, 파형동기라고 있습니다. 청동기나 토기 유물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약간의 차이는 분명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양식을 띱니다. 그런데 파형동기는 오로지 가야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모양의 청동기인데요. 파형동기는 일본으로도 건너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파형동기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탄생한 양식인지 설만 무성하죠. 가야의 왕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야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오로지 고고학에만 의존해야 하다 보니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게 더 많죠.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